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병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따라서 건강하건 당뇨가 있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과일을 먹으면 당뇨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인들도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를 막는 네 가지 탁월한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보면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뇨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럼 당뇨를 막고 당뇨인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과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점 지금 바로 알아보실까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과일 섭취와 당뇨 발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19만 명의 건강한 사람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는 뛰어난 효능의 과일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당뇨를 막는 첫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즐겨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지역에 안토시아닌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율이 증가했고 간에서 포도당 신생이 감소하면서 결론적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를 막는 두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19%나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주로 포도의 껍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먹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의 좋은 성분은 모두 버리고 과당만 섭취해서 당연히 혈당이 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잘 씻어서 깊은 맛을 내는 포도 껍질과 함께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은 껍질을 먹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포도 대신 오디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디에는 놀랍게도 포도에 156배에 달하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를 막는 세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연구 결과 사과는 당뇨 위험률을 14%나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사과 속 클로로겐산이 혈당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인데 실험지에게 클로로겐산을 투여했더니 장내 포도당 흡수율을 낮추고 근육의 포도당 섭취를 증가시켜서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사과만 아니라 배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지방세포가 당을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당뇨를 막는 네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당뇨 위험률을 1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몽의 흰 껍질에 풍부히 들어있는 나린진 성분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나린진은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GLP-1 물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혈당 조절에 자몽이 탁월하기는 하지만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대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자몽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당뇨 발생률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당뇨에 걸린 당뇨인의 경우에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인들이 유의할 만한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 50만 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시작 당시 당뇨병에 진단된 사람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빈도와 사망률, 합병증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과일 섭취 빈도가 늘어나면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합병증 발생 역시 감소했으며 과일 섭취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합병증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인이라도 과일을 적당량 먹을 때 건강에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당뇨인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과일은 첫째로 식 전에 드셔야 합니다. 후식 말고 식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식 후에 먹게 되면 정말 위험한데요. 식후 1시간이 되면 대개 혈당은 피크를 치게 되는데 이때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은 두 번째로 갈지 말고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갈아서 만든 주스는 안 되겠죠? 과일은 세 번째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모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황산화 성분들이 거의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버리면요, 황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칼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셈이 됩니다. 과일은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량, 무조건 섭취량 내에서 드셔야 합니다. 이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병원에서 알려주는 권장 섭취량을 지켜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은 당뇨를 막는 네 가지 과일에 대해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과일이 있었었죠? 네,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이 있었고 오디와 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이기는 네 가지 습관을 살펴보셨는데 첫째는 과일을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어야 된다는 점, 둘째로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점, 셋째로 껍질째 먹어야 된다는 점, 넷째로 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점을 살펴보셨습니다. 과일은 우리 입맛을 돋구고 행복해지게 하는 선물인데요. 오늘 살펴본 점을 유의하면서 과일을 먹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